여러 색상을 칠해서 동 느낌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재활용장에서 득템한 병인데요. 문배술병이네요. 우리가 동 느낌을 주려면 입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병 자체에 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병에다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뒷면에도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네킨을 한번 붙여볼 건데요. 네킨을 붙이는 거는 오공본드로 붙여요. 그래서 오공본드를 바로 붙이면 뻑뻑하니까 여기에 물을 조금 섞어주세요. 물의 농도는 우리가 네킨 접착제 마드파지 정도의 농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섞어서 그리고 칠해주시고요. 마드파지보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접착력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오공본드를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먼저 오공본드를 다 칠해주세요. 항상 강조하지만 바탕에 접착제가 골고루 다잘 묻어야지만 나중에 들뜨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탕에 본드를 잘 칠해주세요. 자, 위에다 이제 네킨을 붙일 건데요. 네킨은 구김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구김이 가면서 그 무늬가 조금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름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주름을 일부러 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보시면 이제 간혹 저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나중에 거기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풀칠을 해서 잘 펴주세요. 그래서 꾹꾹 전체적으로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특히 저기 문양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들뜨지 않도록 입체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꼼꼼하게 그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번에 설명했듯이 글루건으로 모양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막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무늬를 줘야 되거든요. 자, 드라이어로 완전히 잘 말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 찢어주시고요. 찢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뒷면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그러고 해주셔야지 바로 하면은 손이 묻어서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면다 이렇게 칠하고 말린 다음에 뒷면으로 칠하겠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본드를 꼼꼼하게 안 칠해진 부분이 없도록 잘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까지, 네. 바닥은 하지 마세요. 바닥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휴지 같은 걸로 해주셔도 돼요. 구김이 가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겠죠. 예, 구김 없이 우리가 네킨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구김이 가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셔야지만 접착이 완전히 마무리가 제대로 돼요.
그래서 중간, 붓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물티슈로 해주시고, 저렇게 입체적인 부분은 좀더 꼼꼼하게 사이사이 들뜬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꾹꾹 잘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씻어주시고요. 옆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남은 부분은 다시 본드로 붙이시면 돼요. 만약에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옆에 조금씩 남은 거 칠하시면 돼요. 아, 나는 주름이 더 이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위에다가 한 겹씩 더 주름을 줘서 네킨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네킨을 어떻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바탕에 그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죠. 자, 물티슈로 꾹꾹 눌러준 후에 제가 이제 나중에 처음부터 이제 글씨를 넣으시려면 처음에 이걸 붙여놓고 글루건으로 해준 다음에 네킨으로 붙이면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아 여기다 글씨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넣어준 다음에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왜냐면 드라이어로 안 말려주면 글루건이 떨어지거든요.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반드시 보시고 조금 덜 말랐다 싶으시면 드라이어로 더 확실하게 말려주세요. 그래서 글씨를 입체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글루건을 사용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글루건은 글씨 쓰듯이 그냥 짜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 글씨를 메꾸면서 그렇게 해준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준 다음에 반드시 끝에 가서는 반대 방향으로 간 다음에 돌려서 끝내주세요. 가는 부분은 조금만, 굵은 부분은 좀 세게 짜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이 글씨를 놔두고 이렇게 글루건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써진 거를 오려서 그렇게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A4에다가 글루건으로 글씨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탱탱한 게 이뻐요. 좀 볼륨감이 있게. 자,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야 돼요. 말린 다음에 그 부분만 네킨을 다시 붙여주면 되겠죠. 우리가 네킨을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글루건 같은 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붙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색상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병에는 색상이 잘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를 붙여주면 어때요? 색상이 잘 먹어요. 그래서 네킨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붙이다가 물티슈로 눌러주시고 보시면 저렇게 조금 빵꾸가 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위에다가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빵꾸 난 부분을 메꾸다 보면 자꾸 빵꾸 나거든요. 그럴 때는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네킨을 붙여주면 조금 쉽게 붙일 수 있으세요. 글씨 옆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눌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꼼꼼하게 그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색칠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약간 사선으로 그렇게 네 가지를 줄 거예요. 저는 지금 검정색 지금 하는 게 검정색이고요. 자, 이거는 파랑색이에요. 이거는 초록색. 지금 제가 같은 스틱으로 계속 칠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 색깔들이 다 섞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바이올렛 색상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칠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동느낌 그러면 저렇게 검정색 한 가지만 칠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 가지도 칠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칠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저렇게 사선으로 색깔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네 가지를 섞어서 다 사선으로 안 주고 섞어서 해 주셔도 되고요. 뭐 밑에서부터 그라데이션처럼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색상도 한 가지로만 이렇게 사선으로만 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칠할 수 있다. 그리고 색상도 내가 어떤 색상을 칠해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지금 저는 조금 진한 색 계통으로 지금 했죠. 여러분들이 밝은 색 계통으로 하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다음에 제가 밝은 색으로 또 한번 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검정색이 붓에가 묻어 있잖아요. 묻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도 뭐냐면 파란색 같이 보이지 않고 약간 어두운 색, 검정 톤으로 보이죠? 예. 그냥 사용하던 붓으로 계속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동 느낌은 위에다가 우리가 골드나 동 색깔을 터치를 해주잖아요. 연한 색에 해주는 것보다는 진한 색 바탕에 해줬을 때 훨씬 더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라데이션 칠한 것처럼 검정색 칠하고 그 다음에 파랑색 칠했잖아요. 그럼 그 경계를 반드시 칠해 주셔야지만 경계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내가 파란색 칠했다, 초록색 칠했다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저 경계를 이렇게 칠해 줌으로써 그 경계를 없애 주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도 나오면서 파란색도 나오면서 약간의 검정색도 보이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병들을 만약에 있으시면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져다가 모양이 이쁜 거는 한번 리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무늬가 있으니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저런 문양의 그림을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글루건으로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근데 글루건 연습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돼요. 글루건으로 우리가 매끈하게 예쁘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자. 이제 그린색 칠한 다음에 제가 이제 바이올렛 색상을 칠하고 있어요. 바이올렛 색상도 칠해준 다음에 그린색하고 중간 터치가 되도록 쫙 섞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잘 칠해주는 경우가 실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말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시고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더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한 번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드라이 말린 다음에 한번더 보시고 예, 본인들이 이제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색상이 한번 칠했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잘 칠해졌다 그러면 안 칠하셔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희끗한 부분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한번더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을 칠해서 다 됐어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거는 동 색깔이에요. 우리가 동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터치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바로 묻힌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시 바닥에 완전히 문질러서 그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붓은 세우지 마세요. 붓은 세우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옆면에 면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붓을 눕혀셔야 돼요. 세우지 마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입체가 있는 부분만 색깔이 칠하게 되거든, 칠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도 검정색을 칠했고 밑에도 검정색을 칠해서 예, 우아래로 지금 쿠퍼 색상, 동색상을 먼저 칠해주고 있어요. 위에만 살살 긁은 대로 반드시 붓을 눕히세요. 좀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여러 번 칠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색깔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처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너무 주게 되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딱 자국이 나죠? 네. 바닥에 닦아서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완전히 문질러 다음에, 네. 위에 무늬 있는 부분만 칠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드 색상, 페이골드와 리치골드, 그 다음에 이 쿠퍼 색상.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해주시면 아주 고급스런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니쉬를 칠해줄 거예요. 반드시 이때도 여러분들 드라이어 말려 주셔야 돼요. 자, 매트 바니쉬와 글로스 바니쉬 중에서 이번에는 제가
광택이 있는 글로스 바니쉬를 칠할 거예요. 바니쉬를 칠할 때는 반드시 다 닦아내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걸로만 칠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나는 광택이 있는 게 좋아. 그러면은 글로스 바니쉬를 칠하시고요. 나는 광택이 있는 거는 싫어. 그러시면 무광을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 말리고, 또 칠해주시고, 드라이 말리고, 칠해주시고, 이렇게 세 번. 얇게 칠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세번 정도를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라이어로 반드시 말린 다음에 또한번 칠해주시고, 또한번 칠해주시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 칠해주시면, 예. 자, 왼쪽에 거는 제가 유광, 광택 있는 걸로 칠한 거고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오른쪽은 무광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바니쉬를 어떻게 칠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광택이 있는 게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애플민트를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재활용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법이 들어있는 네킨의 매력 구입 가능하고요. 재료 구입은 플라워 갤러리 카페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플라워 갤러리 밴드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